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써가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뭐 좀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몸에 나쁠 것 같지만 의외로 좋은 음식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웃집 과학자라고 하는 이거 웹진인가요?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인데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나쁜 음식들. 뭐가 있지? 예. 근데 몸에 나쁠 것 같지만 의외로 좋은 음식들? 예, 이런 거. 몸에 나쁠 것 같은 거는 많죠, 뭐. 뭐가 있을까? 가공육, 그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공육이라고 다 나쁘지 않다. 벌써 이렇게 딱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가공육은 많이 먹을 경우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 가공육 되게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는데 성인병의 주범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의대와 다트머스의대 등에서 임상교수로 재직한 윌리엄 리 박사에 따르면 가공육 중에서 이탈리아의 프로슈토 디 파르마와 스페인의 하몽 이베리코 데 베요타. 아, 여러분, 근데 이거 고급이잖아, 원래. 뭐 이래. 볼까, 한번? 돼지를 기르는 방식이 다른데, 먹이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지역에서. 여러분, 파르마. 그죠? 파르마라는 지역이 있죠. 여러분, 그 스탕달의 소설 중에서 파르마의 수도원이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소설이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거기 사육하는 돼지는 새끼 때부터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의 유장을 먹여서 키운대요. 신기하네. 유장은 치즈를 만들 때 엉킨 젖 성분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빼고 남은 액체에서 수반을 증발시켜 농축돼서 남은 것이다. 치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프레쉬한 치즈요, 그죠? 그래서 돼지가 좀 더 자라면 오메가3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밤을 먹여서 키운다. 이야. 그래서 이 돼지의 지방질층에는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 축적된다. 그럼 돼지는 도토리 같은 거 좋아하니까 밤 같은 것도 잘 먹을 것 같다, 그죠?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대요. 여러분, 야, 프로슈토. 근데 이거 와인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 다음에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들은 방사에서 키우는 검은발 종이다. 블랙푸티드라고 돼있네. 다 자란 뒤에는 도토리를 먹이로 준다. 도토리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올리브오일에 많은 올레산 함량이 높다. 여러분, 그러니까, 돼지를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사료나 뭐 이런 거, 항생제 같은 거 넣거나 이러지 않고, 진짜 자연적으로 키운다는 얘기네. 유럽에, 스페인이나, 그죠? 이런 지방에서는요. 이탈리아나, 그죠? 올레산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그죠? 그래서, 고밀도, 하이덴시티, 그죠? 그래서, 그거는, 피떡을 이렇게 방지해준다고 그러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그죠? 나쁜 콜레스테롤인 이제 LDL은 낮춰준다. 또한 이 두 햄은 바람에 건조시켜서 인공 보존제가 첨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얇게 저민 햄 9조각을 먹으면 적정 수준의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다. 이는 연어 85g을 먹어야 얻을 수 있는 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 9장 먹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되게 아마 조금 짤 거예요. 그죠? 이거 건조시켜서. 맛있겠다. 이거 와인하고 먹고 싶다. 그죠? 물론 그렇다고 프로슈토와 하몽 같은 건조햄이 건강식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다. 그죠? 짜요 좀. 그죠?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다. 그래서 햄을 꼭 먹어야 한다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사람들처럼 향미를 의미하면 아주 조금만 먹도록 하자.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이게 일종의 젓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렇게 막 함부로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조금만. 그다음에 알코올, 그다음에 알코올만 빼면 맥주는 건강에 도움을 준다. 옛날에 중세 때에는 이 맥주가 단백질 보충하는 데 좋다고 그랬죠. 효모 껍질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 그죠? 그런데 어쨌든 술은 술이니까 그죠?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그래서 알코올을 제거한 맥주는 줄기세포를 활성화해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여러분, 알코올을 제거한 맥주면 무슨 무알콜 맥주 얘기하는 건가? 알코올을 제거한 맥주를 어떻게 먹어? 알코올을 제거한 맥주가 아니라 맥 음료죠. 그냥 보리차 아니야? 보리차? 아니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 연구팀에 의하면 맥주를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것이 관상 동맥 질환 위험을 21%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거 나 항상 그런데 술에 관해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죠?
와인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건 좋다. 한두 잔 마실 수 없으니까 문제지. 안 그래요? 술을. 예, 참, 아, 감질나네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그죠? 어쨌든,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 근데 맥주 이렇게 보면, 지금 저의 옆에도 맥주 캔이 하나 있는데, 보면 여기 치매 걸릴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문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적당히 마시면은 하루에 맥주를 1.5에서 2잔 마신 사람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60% 낮다고 하네요. 믿을 수 있나 모르겠다. 그런데 맥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자체는 뇌에 독으로 작용한다. 다량으로 하면은 여러분 술은 많이 마셔서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맥주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항암 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야 이거 저 맥주 좋아하는데 좀 약간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기사인데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도 맥주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맥주를 마시는 것과 신장암, 콩팥 세포암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맥주 5잔 이상 일주일에 한 잔, 하루가 아닙니다. 마시는 것이 놀랍게도 신장암에 걸릴 위험을 33% 낮춘다. 맥주 회사에서 돈 받고 그거 했나? 어쨌든 이러한 효과들은 맥주의 원래인 홉. 홉이라고 여러분, 홉은요, 그, 곡물이 아니라,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국화식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의 꽃이에요, 꽃. 홉. 여기는, 홉에는 오일이 들어있어가지고, 맥주의 쌉싸름한 맛을 이렇게 북돋아주고요. 그 다음에 맥주가 상하는 걸 방지하죠? 그래서 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잔토 휴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네요. 혈관의 신생을 방지하고 화감 효과가 있고요. 지방세포의 증식도 지체시킨다. 좀 약간 항염증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그쵸? 그런 게 작용을 하나 보죠. 그래서, 근데 그 혈관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생장기 때에는 당연히 혈관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암세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혈관이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면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양에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억제시키는데 맥주가 도움이 된다. 맥주의 홉 성분의 하나, 그죠? 네. 그다음에 또, 매운 음식도 때로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매운 음식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서 건강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기는데 이 호르몬들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그런데 매운 고추에 들어있는 이제 캡사이신이 들어있잖아요. 열을 발생시키고 건강을 증진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있대네요. 그러니까 캡사이신이 면역체계를 활성화한다. 백혈구와 항체를 만드는 B세포의 수를 증가시킨다라는 지금 그런 연구 결과가 있나 봅니다. 야, 신기하네요. 약간 이것도 항염증 효과 이런 게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했나 봅니다. 쥐한테 쥐를 실험을 했는데 생물 실험을 했는데 암 조직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다. 장에 특히. 그렇죠? 또 중국에서 매운 음식을 먹는 지역을 대상으로 아마 사천성이겠죠? 매운 음식 사천성 좋아하니까.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회 이상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암, 심장 병, 뇌졸중, 당뇨병 이런 것에 이런 걸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여러분, 근데 매운 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게 많이 드시면 이제 그건 또 위에 그렇죠? 굉장히 큰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또 위궤양 걸리면 안 되니까 적당히 뭐든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음식들은 많이 먹으면 다 좋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치즈. 치즈는,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 자체가. 근데 너무, 이건 많이 먹으면 지방이 또 많으니까, 그죠? 폐암과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네요. 짭짤한 치즈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 보이지만, 스웨덴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치즈를 하루 최대 6조각 정도 먹을 경우에, 심근경색 위험을 낮춘다. 아무래도 이거 발효 음식이고 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몸에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는데 저기 그 체중 과다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되는 거 있잖아요. 피자에 들어가 있는 이런 치즈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이런 거
고다 치즈다. 에멘탈 치즈, 이거 스위스에, 그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에담 같은 그 경성 치즈 조금 이렇게, 그죠? 단단한 치즈를 하루에 두 조각씩 먹으면 폐암과 전립선암 발병률이 낮아진다. 치즈. 이것도 까망베르 같은 건가 봐요. 그죠? 네, 까망베르도 좋다고 하고요. 그죠? 맛있죠? 까망베르. 그죠? 그 다음에 치즈는 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까망베르 치즈는 프로바이오틱스에 영향도 한다니까.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고, 이거는 조금, 그죠? 맛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꾸덕꾸덕하고, 그죠? 그런 맛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박테리아, 그러니까 유익균, 장내 유익균이 많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초콜릿도 좋다고 하는데, 초콜릿을 만드는 이제 코코아 분말에 플라바놀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 이거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플라바놀 함량이 높은 코코아로 만든 초콜릿 음료를 이용해서 줄기세포와 혈관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코코아 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결과를 비교한 결과, 코코아 차를 마신 참가자들은 혈중 줄기세포가 두 배 더 많았다. 그러니까 초콜릿도 적당히 먹으면 좋고, 그리고 초콜릿은 여러분 그 카카오 함량이 높은 걸 드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당이 좀 적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초콜릿 먹을 때 막 아주 단 거 있잖아요. 그런 뭐랄까 단 음료랑 무슨 달콤한, 그러니까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서 뭐 달콤한 그런 거 뭐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다거나 하면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그거는 좀 잘 여러분께서, 그죠? 조절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몸에 안 좋은,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이지만 조금씩 현명하게 섭취하면은 좋은 음식들이 꽤 많았다. 라는 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